X200 Pro 저의 첫 번째 전기자전거입니다. 타고 다닌 지 벌써 1년 정도 됐더라고요. 고성능에 근거리 이동용으로 너무 좋아요. BMX 스타일의 X50입니다. 저의 두 번째 전기자전거인데요. 이 둘은 생김새와 스타일이 꽤 다른데 많은 부분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 X50 프레임이 달라진 것에서 새로운 쓰임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굴부터 시작해 볼게요. X200 Pro의 헤드라이트입니다. 어디서나 눈에 확 띄는 뭐 그런 형태죠. 전원을 켜면 기본적으로 링라이트가 들어오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처음 X200 Pro를 만났을 때 가장 눈길을 사로잡던 포인트였고요. X50은 오프로드용 모터사이클이 연상되는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을 켜면 기본적으로 사각라이트가 들어오고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중앙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죠. 머드가드는 같은 제품을 공유하는 것 같고요. 타이어도 동일한 모델입니다. X200 Pro를 탈 때도 단단한 타이어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VEE 이 헌츠맨이 사용됐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깊은 홈과 내구성 좋아 보이는 펫 타이어죠. 브레이크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전작과 같은 부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뒤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 제동력이 정말 훌륭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동 시에는 앞뒤 바퀴를 동시에 브레이크 당겨야겠죠. 혹시나 앞쪽만 당겼다가는 고꾸라질 수 있거든요. 꼭 양손 운전 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제대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뭐 드론 테스트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급제동할 일이 생겼습니다. 25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요. 나무 장난 아니거든요. 우와. 와. 바로 쓰더라고요. 이 경험 이후로 브레이크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스탠드도 동일한 모터사이클용입니다. X200 Pro, X50 모두 묵직한데요. 스탠드가 짱짱해서 좋고요. 스탠드를 접고 펴기 유용하게 발에 딱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X200 Pro와 X50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X200 Pro의 경우 후방 에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확실히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자잘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체감이 덜 될 수 있는데 낙차가 어느 정도 있는 순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으면 에어 서스펜션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웬만하면 앞뒤 모두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X50의 경우 후방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대신 시트 아래 두 개의 와이드 코일이 있는데요. 시트도 푹신한 편이고 어느 정도 충격 흡수를 해줍니다. 이런 식의 시트는 저는 처음인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페달을 밟다 보면 몸이 좌우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 박자에 맞게 몸에 따라 시트가 좌우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흡족했습니다.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엉덩이의 움직임을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두 개의 스프링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페달을 밟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자잘한 요철이 있는 곳에서는 이 시트도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낙차가 좀 있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빠르게 넘어가면 허리에 좀 부담이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리에 힘을 좀 주고 잠시 일어나서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X200 Pro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당연히 가격 차이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X200 Pro는 후방 라이트에 깜빡이도 있죠. 왼쪽 핸들에서 헤드라이트와 함께 조작할 수 있고요. X50은 이런 충전식 라이트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 기능은 따로 없고요. 본체에 버튼이 있어 그걸로 켤 수 있죠. 도난방지 알람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함께 시트 형태도 다르죠. X200 Pro는 좀 더 모터사이클스러운 모습이고 X50은 BMX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X50은 시트의 높이 조절에 더 자유롭죠. 저는 이 포인트가 좋았는데요.
X200프로는 바닥에 좀 붙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트가 좀 더 높은 걸 선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X50이 가진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반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이프는 X200프로 안장 높이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두 발이 동시에 쉽게 바닥에 닿아서 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X50의 최저 안장 높이가 X200프로보다 좀 높았는데요. 다리 길이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 말고도 이런 차이점들을 좀 발견해서 말씀드리고요. 배터리입니다. 두 기종 모두 기본은 48V 20A 배터리인데요. 하우징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겉에 스티커와 로고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또 X50의 배터리 충전 단자의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X200프로일 때 고속 충전기를 하나 구매했었는데 중간에 변환잭이 있어야 서로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형태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X200프로는 추가 배터리도 장착해 놓은 상태인데 X50은 같은 배터리를 하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몸체와 핸들을 연결하는 부위는 동일하고요. 아주 짱짱해 보이죠? X200프로의 라이트 버튼들과 스마트폰 마운트가 보이고요. X50은 라이트 버튼 하나로 심플한 모습입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도 둘 다 동일한 것이고요. 파스 단계는 0에서 3단계까지 있습니다. 핸들은 X200프로가 그립이 좀 더 좋습니다. X50도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요. 조금 더 단순한 모습이에요. 키의 경우 동일한 모양인데 도난 방지 리모컨이 더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전작에서 제가 좀 아쉽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반가운 변화네요. 두 기종의 전반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X50의 BMX 형태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좀 어린데요. 아직은 자전거 뒤에 태울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X50의 프레임이 일반 자전거 형태와 비슷해서 유아용 안장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몸으로 좀 감싸듯이 태울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쉬는 날마다 타고 나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프레임이 일반 자전거보다 두꺼워가지고 끼우는데 좀 애를 먹긴 했어요. 설치하는데 말이죠. 또 저렴한 걸 사서 이후에 좀 더 짱짱한 제품을 다시 한번 골라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런 식의 활용을 X200대 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었는데요. 이런 활용에서는 X50의 BMX 형태의 프레임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액션캠을 설치하기 위한 마운트를 여기저기 좀 해줬는데 이런 걸 붙이기에도 BMX 스타일이 좀 더 이점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X50은 28kg인데 자전거 도로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게죠. 온리 파스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30kg 미만이라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X50은 48V 500W 모터로 X200프로와 동일한 힘을 보여줍니다. 최대 속도까지 가속이 시원시원하고요. 꽤나 가파른 것도 힘껏 페달을 밟아주면 뭐 웬만한 곳은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래저래 동네 마실용으로 엄청 잘 타고 다니고 있고 뭐 이제 두 대가 돼서 와이프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게 됐고요.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더 가벼운 가격으로 출시되는 X50 전작과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가능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전기 자전거는 필수품이 됐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일상용품이기도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